오케이 도란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제이스라 더 평타들이 상당할 텐데 이거 도란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플라스크도 괜찮을 것 같고 청갑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는 도란님 가는 것이 얘가 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도란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도란님 가자 오케이 간다 뭐라고 잭스가 특성을 AP 특성 같다고 환영합니다 잭스 너 AP 특성 했어? 행복이라니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너 AP 특성? 권유구 외사라는 감사합니다 룬? 오 정글만 돌아야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어? 잘 크면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세니까 참고해 본능이 나를 20분에 트포 몰라 몰락 무대 가엔 이렇게 나오면 세거든 참고해 먹잇감을 찾아서 진짜야 20분에 트포 몰락 무대 가엔 나오면 진짜 세 냉세한다 정말이야 진짜 세다니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게 문명인들이 할 짓이냐 본능이 나를 웃어? 이거나 먹어라 제가 먹었네 야 저런 저 나쁜 놈 어? 약한 미니언한테 덫을 맞게 벌써부터 저 친구 저 인성이 보이는구만 어? 저 벌써부터 여러분 선과 악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선이고 저 친구가 악입니다 보셨죠? 이 몸이 길을 악은 역시 악소리 날 때까지 때려야죠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야 저거 봐 저거 봐 두 번째나 진정한 순수한 악이구만 첫 번째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미니언이 맞게 저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견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득이에요 제가 이득입니다 왜 이득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득을 잘 이해 못하신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보면 왜 이득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해하시게 되는 레벨이 올 겁니다 내가 이끌어주지 이건 상당한 이득이죠 좋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기치는 거죠 이게 왜 사기야 이득이 맞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게임하면서 보통 게임하면 아 나 이렇게 게임하면서 시간 버려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요 게임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것 자체가 지던 이기던 저한테만큼은 이득이라는 겁니다 저 옛날에 20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이온 했었는데 아까 말했었죠 그때 아이온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온 하다가 아 내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될까? 나의 스펙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거든 솔직히 잠은 잘 잤는데 밤잠까지는 낮잠을 못 잤지 낮에 못 잔다는 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야 낮잠을 진짜 못 잤어 걱정이 돼가지고 먹잇감을 찾아 좋아 세 개 다 먹었어요 저 이런 게 바로 세 개 정복입니까? 벌써부터 이거 가두어둘 순 없어 아 아깝다 그 잭스 살았으니까 난 킬 먹었고 우리 둘 다 죽었지만 킬은 제가 먹고 제이스는 못 먹었거든요 이건 상당한 이득이네요 아이템 추천 좀 해주시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케이 결정했어 악마의 마법소
신발 물약 두 개. 오케이 간다. 고고고. 초콜릿 파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허니 침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연고 서성 한중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델리님께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게 니달리가 아마존 아닌가? 어? 니달리가 아마존이라는 여전사를 모티브를 해서 만든 캐릭 아닌가? 그러면 얘가 여신의 눈물 가면 아마존의 눈물이네. 좋아. 노잼이에요. 이건 원래 재미없는 개그를 친 다음에 웃음소리로 웃기는 반전드립 같은 거야. W 하나. 좋아. 본능이 나를 인도하지. 좋아. W 하나 올려주고. 아니 R. 형 왜 설명을 하나요? 설명을 한다는 건 드립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는 거 자체가 그 드립이 실패했음을 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오케이 밀어주자. 오케이 좋아. 다 먹진 못해도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 한숨 내뱉어 봐야 그 한숨으로 인해 흙먼지밖에 일지 않으니까. 손해는 손해를 불러오고 이득이라는 마음가짐은 손해여도 이득을 불러오는 거야. 좋아. 좋아. 왜 다 맞나요? 아 이거는 다 맞잖아요. 이거는 수학시험 다 맞은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당연히 이득이죠. 브랄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빠져 빠져 빠져. 오케이 구. 오케이 큐 하나 더 가자. 이거 나 노린다. 이거 나 노려. 이거 나 노려. 나 노려. 나 그것을 바로 나노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오케이 구. 어 다행이야. 깜짝 놀랐네. 목감을 찾아서. 좋아. 아 분위기 드립은. 거기에 굴하지 굴하면 안 돼. 그럼 김굴하가 되는 거야. 아 상당히 재밌어. 이거 얼마지? 1280원. 일단 금지된 우성부터. 오케이 좋아. 고고고. 미드로 다시 가서 블루를 좀 먹어야겠다. 간다. 51개 CS 1킬. 제이스가 61개. CS는 10개 차이가 나네. 10개면 190원 차이인데 그럼 내가 한 110원 정도. 킬은 300원이니까 110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구만. 오케이. 상대 오레이디에요. 어 알고 있어. 좋아. 이거 먹고 이거는 큐로 먹고. 좋아서 다 먹었다. 이 집고양이들에게 진짜 발톱이 뭔지 보여주겠어. 어 조심. 이거 하나 먹고. 트렌드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이 하나. 피파 접으신 분 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피파 저분 분들 저분한테 아이디 달라고 합니다. 저분이 정말 열심히 피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이디 주시면 저분이 값어치는 아이디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때 피파 저기 본사에다 등본을 보내면
계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재테크 하십시오. 좋아,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오케이, 다 먹었다. 또 오, 제이스가 지금 그런 거야. 약간 제이스는 어? 상성이 내가 민데? 이거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본인이 이득을 보고 있어. 사실은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고 있잖아. 근데도 손해본다고 느끼나봐. 그런 좀 마음가짐이 느껴져. 나는 지금 파밍만 해도 좀 이득이라는 마음가짐이거든. 저 친구는 자기가 계속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봐. 그런게 여기까지 느껴져. 니달리도 좋냐 가나요? 아니 아니 형 힐가요. 다 맞잖아. 어,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걱정은 집어치워. 난 내 인생을 살거야. 좋아 좋아. 훈수는 하지마 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훈수 해야돼. 근데 기분 좋을 때만 해. 왜냐면 그래야 내가 발전할 테니까. 2300명인데 채팅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조용한 2300명이 들어왔나 보지. 저기 학살 중인데. 우와, 여기서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왔네. 어? 조심. 애쉬님 뭐? 왜? 왜 한 글자씩 치는 거야? 더 임팩트 있게 쓰는 거야 채팅을? 배워야겠다. 배워야겠다. 왜 채팅을 한 글자씩 쓰는 거야? 지갑 증발님 감사합니다. 좋아, 집으로 간다. 야, 말자 잡았다 이거. 아 뭐야, 또 나처스야? 전에는 아지르로 변신하더니 이번엔 말자로 변신했네. 말자한 줄 알았네. 저 친구 변신의 귀재예요. 변신의 귀재예요. 오늘 또 말자 같았네. 서준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미아핑 쳐주자. 미아핑. 저번엔 아지르로 착각했거든. 변신 품모습은 아지르랑 똑 닮았어. 노란색으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몸퉁이가. 형 저 내일 고래잡이 가는데 고통은 어떻죠? 마취 주사 맞고 수술 끝날 때까지 비명 지른 사람도 있다는데 마취 많이 아파요? 친구야, 형이 말해주면 마취가 아픈 게 아니고 마취 후에 너의 그 수면 마취가 아니기, 너의 저 뭐야, 감각은 살아있어. 아니 감각은 죽었는데, 고통은 죽었는데 감각은 살아있어. 이게 맞겠다. 고통은 없는데 감각이 살아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굵은 심줄 하나 잘라. 그때 사각사각 소리 나거든? 심줄 자를 때? 와, 그 소리 진짜 녹음해. 삶의 원동력. 나 아직도 그 소리 기억해. 남자만 알 수 있는 소리야. 나 소리 나. 사각사각 그래. 힘줄 자르는데 그 사각이 이런 그냥 사각사각이 아니고 되게 좀 두꺼운 고래 힘줄 자르는다는 느낌. 그래서 고래 잡는다고 하나봐. 해물의 영양님께서 별풍선 또 LOL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이거 포경수술로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나봐요. 감사합니다 영양님. 피하고 좋아. 저기 지금 바위가 있거든요. 닉네임 보니까 해물파전 먹고 싶어요. 내가 그니까 닉네임을 잘못 정했어. 그니까 저 팀도 나를 자꾸 먹는 것 같아. 어? 그니까 막 닉네임을 구더기, BJ 구더기, BJ 똥파리 막 그런거 BJ 똥에서 핀꽃 이런걸로 했으면 나를 안 잡았을거야 더러워서라도. 근데 해물파전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먹고 싶어하잖아 한국인이라면. 좋아. 해물령 왜 대체 제이스한테 핵창을 한번 못 맞춰요? 핵창이니까. 핵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어? 기다리고 있어. 좋아. 야, 저거 이따 참. 니달리 창 있다. 자,
어. 도망가 도망가. 어 눈치 빨라. 어서 세세가 세가 주저분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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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놓쳤다. 거의 잡았다 놓쳤다. 거의 잡았다 놓쳤어. 곤충 채집하는 느낌이야. 제이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A 보급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좀 잘했지. 어? 딜을 딱 넣고 죽었잖아. 아이템을 존냐는 좀 그런 것 같고, 뒤에서 핵창을 써주기 위해서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를 가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투명과도도 하나 사가지고 안전함을 좀 도모해야겠어. 계속 바위가 나를 찌르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산거지. 초콜릿 파전님 감사합니다. 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7살 8살 친구들을 캐스트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거야.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 내가 약간 지금 그런 스타일인가봐. YG 스타일. 좋아. 이게 문명인들이 할 짓이냐? 으응 피했는데? 간다. 슈퍼 니달리 컨트롤 보여주마. 일단 큐브차 맞춰놓고 마무리. 좋아. 다음 거. 오케이 오케이 빠진다. 좋아. 와딩 하나. 초콜릿 파전이 감사합니다. 바이가 실수를 했네요.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바이 웃겼다. 근데 바이가 진짜 웃기려고 그랬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당한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나쁜 생각 하지 말자. 바이가 진짜 웃기려고 했으면 여러분들 웃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진 거 아닙니까? 바이의 지금 스타일을 모르겠어.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 간다. 가, 말파 있어. 어. 뒤로 빠지고. 하나, 막사. 고. 감사. 나를 주려고 했구나. 딱. 감사합니다. 좋아. 이 하나 올리고. 피하고. 아, 아깝다. 이거 죽겠다. 아하. 타워피 조금만 더 있어서 좀 살았는데 아깝다. 리신까지 와가지고 정말 아깝네요. 그쵸? 일단 쌍버프는 리신한테 뺏겼거든요. 리신이 지금 보니까 이게 탑라이너 같아. 리신이 맞네. 근데 좀 말렸네 탑라이너인데. 나서스 상대로 이러면 우리가 탑에서는 일단 두 배 정도 강한 탑라이너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쵸? 요거 하나 팔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사주겠습니다. 데캡 재료인 역시 요거 쓸데없이 큰 지팡이 가야겠죠. 요거 사면 나중에 시간 보고 그 다음 상황 보고 존냐 가거나 데캡 가거나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쌍방이 맞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콜릿 파전님 감사합니다. 간다. 너 먹어라. 그렇지. 잘 먹네. 말 잘 듣네. 오늘 타워가 이거 말을 잘 들어. 이기겠어. 아군이 와딩. 킹코 와딩. 얼마 달았지? 블리츠가 이 정도 달 정도면 내가 지금 굉장히 잘 컸구만. 오케이 굿. 오케이 잘하고 있어. 정말 효과적이야. 효과적으로 니들이 움직이고 있구만. 잘하고 있어. 아주 마음에 드는 공격이야. 좋아. 가장 효율적으로 니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자, 블리츠가 있는지 보고. 좋습니다. 블리츠가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야 잭스가 도착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상황 좀 보죠. 물량 먹으면서. 자, 잭스가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아, 저만 걸걸 그랬네. 딜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네. 오케이, 왔다, 다 왔다. 좋아. Q로 날 죽이려고 하겠지, 이제 이즈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논란청 연기 지렸고. 좋아, 좋아. 좋아. 모두다다가 놀란 줄 알았겠지. 전혀 안 놀랐지. 넘어가고. 큐 더블 해주고 먹은 뒤에 여기서 큐 써주고 좋아 뒤로 빠져주고 좋아 좋아 더블을 변신 오케이 자마루 어시스트 못 먹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굿 이득 많이 받구만 좋아 좋아 난 우리 팀의 애완 고양이다 배 좀 긁어주세요 여기 집에 간다 집으로 가서 아이템 좀 사자 물약 두 개 정도 잭스님, 잭스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배 좀 긁어주세요. 학살 중입니다. 배 좀 저기 긁어주세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잭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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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스님, 나무 아미타. 제압되었습니다. 조심. 아, 1등 트롤님께서 별풍선. LOL기를 감사합니다. 1등 트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롤님께서 제 방송에서 또 어? 또 이게 또 골드계 페이커라는 걸 알고 오셨구만. 어? 제 방송 한 달만 보세요. 티어 두세 개는 올라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좋아. 근데 지금은 사실 골드계 페이커 정도는 아니거든. 사실 진짜 양심적으로 말하면 골드계 앰비션님 정도. 2인자. 근데 실버에 가면 실버계의 페이커다. 골드계 앰비션이 실버에 가면 페이커지. 실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앰비션님 비아바론입니까? 아니 앰비션님 어떻게 비아바론이야?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인 페이커님과 동격으로 그 바로 아래쪽에 랭킹 2등에 명시한 건데 좋아 그게 비하잖아요 그게 왜 비하야 데이터 자체가 페이커님이 잘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앰비션님이 페이커님보다 잘합니까? 네? 페이커보다 잘합니까 앰비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가 말하면 비아야? 어? 둘 다 잘한다는 거지. 어? 그러면 나보다 조인성이 잘생겼다. 그럼 조인성 비아야? 아, 나 비아구나. 둘 다 잘생겼는데 그중 조인성이 낫다 이거지. 어? 알았어요? 이제 말이 이해가 돼?